난 유페라고 함. 아우씨, 오늘 이렇게 힘이 없냐. 예, 오늘 찍은 영상이 일단 복주머니 영상입니다. 네, 월요일 날에 박스 영상 찍고, 화요일도 이제 된다면 네, 박스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예, 근데 지금 택배가 안 왔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토요일, 네, 오후 5시, 아닌가? 3시, 5시 전인 정도였나? 그때까지, 네, 그때 전에 주문했는데, 아직 택배가 안 왔더군요. 뭐 교통체증 때문에 네, 밀린다 생각하고 네, 어쨌든 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원래 월요일 날에 네, 복주머니 아닌데 복주머니 네, 다른 영상을 올렸으니 그러니까 오늘 복주머니 영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네, 뭐 그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로 엑시즈 블록 일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구나. 카운터 한장 카드. 네, 퍼스트 에디션인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자신 필드에 엑시즈 소자 한 장을 제거하고 발동할 수 있다. 상대가 발동한 효과 몬스터의 효과 발동을 무효로 파괴한다. 이 엑시즈 블록이 네, 뭐더라? 문장수에 들어갑니다. 아, 참고로 이제 밖에서 약간 좀이 음이랑 지금 노래 틀고 있는 음이랑 좀 노래 크게 들어가겠구나. 이게 밖에가 들릴 수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집 구조가 바로 바뀌었 좀 바뀌었습니다. 제 이제 집 구조가 네, 갑자기 집을 공개하네. 해가지고 예 뭐라냐? 이게 좀 소리가 바뀌는 소리랑 바로 이제 들릴 수가 있으니까 네, 약간 좀그 점만 유리해 주시고요. 유의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생이 뭐 순정 쓰면 나 네, 그거 네, 정확히 맞죠? 운동 네, 뭐 그거 한다 해서 어쨌든 네, 제가 좀 잔말이 많았네요. 문장수 같은 게 저기 들어가는 이유가 네, 그거입니다. 일단은 그 자체 그 문장 신수가 효과 쓰레기여가지고 네, 그냥 블록 같은 걸 이제 버려가지고 네, 효과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시키자는 네, 그런 의미로 네, 그거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몬스터 넣으면 네, 효과는 좋지만 그렇게 이제 동일한 몬스터를 쏘는 덱이 그렇게 많진 않죠. 다크 제브라? 땅속성 레벨 4 야수저 효과 몬스터 공격 1800 수력 400. 나도 처음 보는 카드야. 자신 스탠바이 페이지에 자신의 컨트롤 몬스터가 이 카드뿐일 경우 이 카드는 수비 표시가 된다. 그때는 표시 형식을 변경할 수 없다. 야이 쓰레기 카드야 씨. 이 다크 제브라랑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유니콘의 형식이면서 일단 그다음에 얼룩말입니다. 근데 효과가 정말 쓰레기네요. 왜 있는 거야? 야, 인마, 왜 있는 거야, 저거? 공격도 높으셨나, 저거? 다크 어쌔신. 어둠 속성의 레벨 4. 악마주 효과 몬스터 공격 1600 수력 400인 몬스터입니다. 옛날 카드 많이 나오네. 자신 묘지의 존재는 어둠 속성 몬스터의 수에 따라 이 카드는 이하 효과를 얻는다. 한 장이야. 이 카드 공격에서 400포인트를 내린다? 두 장에서 네 장. 이 카드의 공격력을 400포인트 올린다. 뭐야? 5장 이상.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상대 필드의 뒷면 수비 표시 뒷면 표시로 존재하는 몬스터를 전부 다 파괴한다. 잠시만, 이게 한장 이하니까. 아, 한장 이하면 이제 400인데 이제 두 장, 네 장이 돼버리면 이제 아, 두 장, 네장 되면 그첫 번째 효과 없어지고 두 번째 효과로 400포인트 올라가고 그럼 5장 이상이면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상대 필드의 뒷면 수비 표시 몬스터를 전부 다 파괴시키겠는. 근데 정말 어쌔신이네요. 네, 딱 수비 표시인 상태에서 네, 파괴시키는 약간 상식이니까 정말 어쌔신이구만. 이름값 하네. 네, 첫 번째 조건은 좀 아니다. 스타 플라이트 드래곤이란 이제 빛속성 레벨 4 드래곤이 효과 몬스터 공격력 1900 수력 1000인 몬스터입니다. 이 카드가 일반선 성공했을 때이 카드 이외에 안면 표시로 존재하는 몬스터 한 장을 선택하고 엔드 페이지까지 레벨을 2개 올릴 수 있다. 3, 4인데 7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다. 3, 4는 아니, 어떻게 해볼까? 1, 4로 해볼까? 1, 4 하면 5잖아요. 근데 얘 효과로 2 올리면 3, 4가 돼서 7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뭐더라? 싱크로 할 때는 되게 편하고, 이게 은근 효과가 싱크로도 편하고, 엑시도 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 레벨 2짜리가 있으면 2, 4가 돼가지고 이제 4짜리 할수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싱크로를 하지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거면 싱크로를 하지. 아니면 그냥 레벨 4짜리만 집어넣을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네. 뭐 그런다는가? 메커니컬 하운드는 이제 땅 속성 레벨 8 기계적 효과 몬스터 공격 2800 수력 1500인 몬스터입니다. 자신 팩의 영장이 한 상대는 마법 카드를 발동할 수 없는 카드인데요. 이 메커니컬 하운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약간 좀 많이 쓰였습니다. 의외로 많이 쓰였습니다. 저게 이제 뭐더라 잘 나오면서 네 레벨도 이제 8이어서 적당하고 공격도 2800인데다가 이제 효과가 이제 패만 없으면 이제 마법 카드 못 쓰기 때문에 옛날 GX 때만 해도 좋긴 좋았는데 요즘은 그냥 그렇죠. 아니 요즘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버리는 용도죠.
네,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 그러니까 요즘 뭐더라? 네, 산 친구가 좀 다시 좀 듀얼을 시작하는데, 그게 걔가 이제 5D스까지 이해했는데 재활부터 안본 놈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엑시즈도 잘 모르, 엑시즈랑 네, 팬들은 모르는데, 예, 그 걔가 이제 걔랑 들으면서 옛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가끔 보면 이런 게 약간 좀 추억이 생겨나가지고, 가끔 보면 이게 슬퍼. 뭔가 슬퍼. 어우 세상에, 디멘션 포드야. 어둠 속성 1레벨 2, 기계적 유권 몬스터 공격 200, 수비력 200. 양쪽 플레이어는 상대 묘지의 카드 3장까지 게임에서 제어할 수 있다. 이게 뭐였더라? 제재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가? 이게 의외로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좀 제재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 이게 오늘따라 옛날 카드가 많이 나온다. 정말이다. 데스 햄스터야. 상속성 레벨 3, 야수조 효과 몬스터 공격력 900, 수비력 600의 몬스터입니다. 리버스. 자신 덱에서 데스 햄스터 한 장을 디멘 스위피셜 특수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다 상대들 공격받았을 때 데스 햄스터가 이제 효과를 발동해서 데스 햄스터를 집어넣습니다. 증식인가? 증식인데 이건 3장 집어넣으면 3장 나온다는 거잖아. 하 데스 햄스터 파괴, 데스 햄스터 데스 햄스터 소환, 데스 햄스터 파괴, 데스 햄스터 소환. 하하하하하하. 차라리 그냥 날다람쥐 되겠다. 날다람쥐 천도회복 시켜준대. 자이언트 윌슨은 천대미. 아 근데 걔는 공격 패시다. 걔는 공격 패시다. 아니 그게 날다람쥐 같은 경우는 천나포대 회복시키면서 이제 최대 2장까지 손실시켰는데, 저거 데스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게다가 날다람쥐 이제 2장을 한 번에 손할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이제 한장 파괴하고 한장 파괴하고 한장 파괴는 가능한데, 네 그렇게 소환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있어가지고, 네 차라리 그냥 데스 햄스터보다는 날다람쥐가 더 좋다는 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날다람쥐가 이제 수비력이 100이고 이제 데스 햄스터가 수비력이 600이잖아요. 근데 관통 데미지를 받으면 네 얘가 좀덜 받는데, 그래도 천나의 회복하는 게더 좋아. 천하의 편에 북한이 더 좋아. 네, 뭐, 그런다는 거. 저거 이제 날다람쥐 때문에 큰일 났구만. 아이스 핸드. 오. 물속성 레벨 4. 물적 효과 몬스터 공격 1400, 수력 1600이 모았습니다. 이 카드가 상대에서 파괴된 묘지를 보냈을 때, 상대 필드에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의 대상을 발동할 수 있다. 그 상대 마법 함정 카드를 파괴한다. 그 덱에서 파괴핸드 한 장을 특수소환한다. 이게 핸드 덱에, 네, 두세 장씩 들어간다는 아이스 핸드입니다. 네, 제 중어마 핸드 보시면 아실 건데요. 아이스 핸드는 이제 상대한테 직접 공격하고 상대한테 파괴를 당하면서 파이언들 소환시키, 네, 일단 파괴시키고 파이언들 소환시키면서 이게부터 상대 피드 클린시키면서 제 라이프를 감소하는 것으로 상대 피드를 클린하고, 그다음에 상대 거를 이제 좀 약간 좀 제재시키면서 상대가 이제 파괴시키는 걸 약간 꺼려하게 만드는 그게 아이스, 네, 그게 핸드인데요. 좋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이라면 요즘 나오는 클리포트는 아예 통하지가 않고 랭크가 높아버려 아예 통하지를 않고, 네, 뭐 아이샌드로 이제 팬들만 파괴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아포클리포트나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아 저게 뭐야 이러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더라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미도라시가 넘으면 미도라시가 파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네, 미도라시는 다행히 공격이 낮기 때문에 엑시자면 되는데 네크로즈는 노답입니다. 네, 그러진 노답이야. 그건 안 돼. 네크로즈는 특수원을 막아. 네크로스는 게다가 뭐더라? 일단은 그게 노답인 게, 네크로스는 특수가 일단 막는, 뭐더라? 그 의식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세트를 못해가지고 이제 아이샌드로 공격을 못 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네크로즈는, 네, 네크로즈는 네크로즈였나? 세트를 안 합니다. 마음 세트를 안 해. 마음 세트라네요. 미쳤어 아주 그냥. 예, 그게 이제 굳이 네크로스는 이제 마음 세트를 안 해도 이제 자체 효과들이 너무 사기여가지고, 게다가 이제 심지어 뭐더라 우승 덱 보시면 돼지 분쇄도 들어있는 덱이 있어요. 죽을 맛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다는, 네, 아까 좀 요즘 핸드가 나는데 테마는 좋았지만, 네, 잘좀 약간 좀 묻혀졌다는 아이샌드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승 덱도 요즘 뭐 가끔 우승 덱도 나오더구만. 제그 모자 덱. HAT 중원마 핸드 아티팩트. 네, 뭐 그런다는 거. 극성수 가름. 뭔 뜻인지 모르겠다. 어둠 속성 레벨 4, 야수 최고 몬스터 공격 800, 수력 1900.
이게 약간 좀 5DS랑 이제 약간 좀 DM이나 GX랑 약간 좀다 차이점입니다. 이게 GX 그때는 약간 좀 이게 진짜 현실처럼 햄스터를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약간 진짜 햄스터를 집어넣은 것 같지만, 네, 여기는 제브라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약간 좀 5DS에 나오면 약간 좀 애니처럼 됩니다. 약간 좀 그게 좀 차이점이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네. 저도 왜, 네. 보니까 알게 된게 약간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일단은 이제 가론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네. 1카드가 레벨 4 이하에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하는 데미지 계산 후그 몬스터를 패로 되돌린다. 강탈장이군. 레벨 4 전용 강탈장인데 공격이 너무 낮다. 공격이 너무 낮다. 너 티노모, 그냥 뭐더라, 싱크 소재구나. 네, 뭐 그런, 네, 그런 걸할수 있는, 네, 가름이었습니다. 폭염 집합체, 가이아 소울이라는 화염 속성은 레벨 4, 화염제 효과 몬스터 공격 2000 수비력 0인 몬스터입니다. 자신 피드에 화염제 몬스터 2장까지를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이 효과로 제물로 바친, 네, 경우 이 몬스터의 공격은 제물수 곱하기 1000 포인트를 올린다. 공격도 안 그래도 2000인데, 이 카드 수비 표시 몬스터에 공격했을 때, 이 카드 수비, 네, 공격력의 수비 표시를 넘으면 그 수치만큼 데미지 준다. 랜드 페이지 이 카드를 파괴한다. 헐. 헐. 이 폭염 집합체 가이아 소울을 원턴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신의 심판을 씁니다. 가이아 소울을 이제 소환시키고, 네, 두장 제물로 바치고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상대 몬스터 수비 표시 0, 수영선의 공격, 네, 몬스터의 그 수비력이 0이면 그 몬스터의 이제 수비 표시를 바꾼 다음에 다이, 그 몬스터의 어떻게 하면 관통 데미지를 내 4000 데미지를 줘서 이제 상대, 예, 원턴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카드는. 효과가 되게 엄청 좋고 엄청 좋고 엄청 좋은데 막판에, 네, 막판에 파괴가 됩니다. 아, 스드. 아, 스킬드레인. 4000, 이제 4000까지 만들고, 아, 이제 쓰고 있다면서 스킬드레인 써가지고. 뭐 그런 방법도 있겠네. 예, 뭐 이렇게 해서 총 10장을 소개해봤습니다. 예, 왠지 오늘 왜 택배가 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네, 영상을 이제 복주머니 찍었는데요. 예, 다음부터는 이제, 네, 제대로 이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오늘 택배 올줄 알고 내가 제가 이제 사실 월요일에 영상을 올린 건데 택배가 안 와가지고요. 정말 의외의 결과야. 택배가 안올 줄이야. 택배가 안올 줄이야. 근데 좀 이따 택배가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찍으면 뭐, 네, 오늘 안 올리고 나중에 올릴 거야. 우려 먹어야지. 냠냠. 아이고, 지나다.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영상만 찍겠습니다. 나기 전에. 이거, 매트 가서 헐렁한 거, 헐렁하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본드 칠했습니다. 그래도 살짝 헐렁하네. 이때보다 나. 네, 그때 이거 아예 접혀졌어요, 여기. 네, 본드 칠하기 잘했어. 어쨌든, 영상만 찍겠습니다. 그럼 끝! 예히!